정신 어디서 가게 세상에서 제일로 멋진 구천신인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나아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의 것이로세 혼남이 다 주시고 산이 구천지 내 맘은 상당 축복이 어깨 충천으로 다 넘치 풍악을 울려라 여러분 춤출 수 있게 풍악을 울려라 구천신 어디서 가게 풍악을 울려라 여러분 춤출 수 있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해주시면요 또 이 부천문화에서 선물을 또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호응 잘해주실 거죠? 네! 네. 아 제가 몇 분을 이제 벌써부터 점치고 놓은 분들이 좀 계세요. 아 제가 풍악을 울려라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저쪽에서 호응이 뜨겁게 네 와서 제가 점치고 놓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무대를 시작하기 전에 그럼 상품을 하나 걸고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퀴즈냐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침에 조깅 하잖아요. 그 조깅의 조자는 아침 조자일까요? 아니면 오전 조자일까요? 아침조. 네. 아침조. 네. 손대고 얘기하셔야 돼요. 손대고. 아침조. 네. 그리고 아침조. 네. 땡. 네. 네네네. 그러면 왜 아니죠? 역시 네 조깅은 영어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여기 스태프 저 선물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네네.
박수. 예. Don't give it to you. Don't give it to you.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80만 부천 시민을 대표하시는 조용익 부천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계신 김병천 부천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원이신 김동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부천시의회 의원님을 일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의열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국민의힘 당대표님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시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시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철 시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윤단비 시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보좌관님을 일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김영기 보좌관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 부천시협의회 장화순 여성회장님 네,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한 분을 누락시키고 네, 지금 저에게 넘겨주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충청 화구의 고윤화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천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허원배 대표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부천문화재단 한병환 대표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부천문화원의 든든한 지원자이며 부천시의 문화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주고 계시는 부천신망 문화벨트 회원사 단체장님들을 이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김형렬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산식회 엄규준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서울 한용대학교 정신석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천문화원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2024년도에 대통령상의 수상의 주역이자 든든한 지원자이신 부천문화원 임원님들을 일괄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희 수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이사님분들과 부천학연구소 연구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또 부천에서 또 이렇게 큰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관객 여러분들도 네, 모두 다 내빈이십니다. 네, 다음은 오늘 축제 개막식에 내방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부천문화원 권순호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천문화원장 권순호입니다. 바쁘신 이간 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김성일 시장, 김영준 시장, 여러 시민들, 내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입니다. 올여름이 너무나 더웠죠. 벌써 벌칙되기 전이 가을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 부천문화원이 창립되기 벌써 58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성장 속에서 지금까지 부천문화원이 정말 우뚝 솟아나는 것 같아요. 한 달 반 전에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대상을 수상하겠습니다. 부천문화원이 전국에서 1등 문화원이 됐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이 정말 이번에 대상을 받은 분이 돼서 진짜 문화도시임을 보증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문화도시 부천을 알리는데 저희 부천문화원이 소중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역사가 110년의 역사를 보면 2000년의 역사, 우유문탑을 저희 부천문화원이 보증을 하고 투자했습니다. 이렇듯이 부천문화원이 지역정도에 큰 역할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발간될 예정인 사실 논문 하나가 있습니다. 부천문화원의 여가활동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감정적인 반응에 대한 연구가 조만간에 이제 발간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문화복지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문화와 복지라는 것은 같다라는 부분을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도착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K컬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 K컬처라는 것이 결국에는 바로 이런 뿌리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라페스티벌 북성 오늘 개막식을 하는데요. 많이 즐기시고 여러분들 같이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 주의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막식에 내방해 주신 환영하는 부천문화원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바쁘신 시정활동 중에도 어렵게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조용희 부천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촌시장입니다. 아, 가을밤 참 좋지요? 네. 대답이 별로 안 돼. 급작스 읽어 보니까 이 열심히 한 주 보내시느라고 다들 지쳐 계신 것 같은데 원장이 이 분위기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살려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권순호 원장님이 아주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시는데 대통령상 타셨다고 지금. 근데 저희 시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 못 해주셨는데 대통령상을 타가지고 앞으로도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박수를, 응원의 박수를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이 권순호 원장님의 이 부천의 역사를 멀리 2000년 전까지 가서 우리 부천이 서울 수도권의 대표 도시로서의 역사와 유래가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시고 강조도 하시고 또 10만의 또 문화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원장님이 문화원을 맡으신 이후에 부천의 역사에 대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것 같고 새로운 발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뭐 선사 유적지도 있고 우리 부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우리 역사를 좀 찾아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도시 부천이어서 우리 이 부천시에서도 문화예술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문화재단과 문화원에서도 각자 고유의 사업들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부천시가 문화도시에서 역량을 키워가고 시민들이 언제나 끼와 흥을 여기저기서 발행할 수 있게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 각 동마다 또 동호회별로 활동하는 그런 주니어들이나든지 우리 동호회에서 직접 모여서 우리 상도 후수공원에서 지난주 저지난주에 계속 행사를 해왔는데요. 그걸 보시는 분들이 우리 부천에 있는 동호회들이 하고 있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실력이 대한민국에서 어디에도 내놔도 뒤지지 않고 서울시와도 경쟁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부천은 문화예술에 축적된 역량이 있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분들의 공연장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다운되어 있고 피곤한 우리 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타민과 같은 영양제가 되고 힘이 나는 이런 전통적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SG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조용히 부천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까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부천시의원 네, 김병전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표 국회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시의회 의장 김병전입니다. 먼저 전통 락 2024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문화원이 창립된 지 58년 만에 대한민국 문화원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것,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상을 받기까지 권순호 원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든 전통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도 그렇고 어떤 거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전통 문화를 항상 계승하고 해야만이 이게 발전이 있는 거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통이 계승돼서 발전을 해야만이 국가도 더욱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전통을 중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한옥 마을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통에 관련 전통 한옥으로 지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통 문화를 조금이라도 여러 우리 시민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구경도 하시고 둘러보시고서 오늘 락 페스티벌을 기회로 해서 보다 더 전통이 발전하는 우리 부천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도 역사가 짧은 것 같지만은
시가 된 지 벌써 50년이 넘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짧은 도시는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 권순호 원장님께서 항상 부천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책도 쓰시고, 여러 가지 많은 적을 하시는데, 특히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서 상당하게, 역할을 많이 하시던, 최열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문화원 사무국장을 수회 동안 역임하셔가지고, 부천시 의회에서도, 문화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우리 아까 예산이 적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많이 뒷받침이 안 되는 가운데서 이런 성과를 거두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조용희 시장님과 함께 최열 우리 의원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계기가 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같은 전통 락 부천 2024 페스티벌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가을 하늘 같은 멋있게 보내시는 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기표 국회의원님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살짝 쌀쌀하네요. 빨리 이제 공연이 시작돼야 될 텐데 축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문화원상 대상을 받을만 합니다. 우리 권순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부천의 전통을, 전통의 역사를 찾는 일, 그리고 이렇게 부천의 유일한 전통 음악을 하는 페스티벌을 여시는 일만 보더라도 별만하다고,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K-POP, K-Culture가 전 세계를 석권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의 K-POP, K-Culture, 외국의 팝이나 컬처만을 모방해서는 되지 않았겠죠. 우리 DNA, 유전자 안에 숨어있는 우리 전통 박자와 어떤 전통 가락, 이런 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페스티벌이 그래서 저는 항상 유의미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주신 권순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공연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짧고 명료한 축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축사 및 인사 말씀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통락 부천 2024 축제의 주인공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부천시민 여러분 모두입니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우리 권순호 원장님이 굉장히 인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전국의 이 축제라든지 공연장을 가면 이렇게 많은 내빈분들께서 오시는 공연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권순호 원장님, 네, 사실 저도 이 금액으로는 사실 공연을 여기를 안 와요. 근데 굉장히 절감해서 왔어요. 네, 예산을 많이 올려주신다고 하니까, 네, 제가 또 이제 미래를 보고 장래를 봐서 또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전통락 부천 2024 축제를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락 부천 2024 축제의 막을 열어줄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청악의 로터리 프로젝트입니다. 청악의 로터리 프로젝트는 전통악기와 또 현대악기의 음악을 완벽하게 또 조화를 시켜서 새로운 음악 세계를 개척해온 팀입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고 또 길게 말하면 또 듣기가 좀 그러실 거야. 그러면 빨리빨리 한번 우리 청악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악의 로터리 프로젝트 얼씨구하면 좋다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얼씨구!
Thank you.
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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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간단합니다. 네. 여기서 박자에 맞춰서 붕, 붕, 붕 쳐주시면 됩니다. 자, 사진 기자분들 준비되셨죠? 자, 좋습니다. 바로 두 번째 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을 올려라! 말 그대로 이 곡은 로터리 프로젝트입니다. 자, 요 로터리 프로젝트가 저희가 지금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특별히 제가 우리 부천 한옥마을에 모셔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럼 바로 세 번째 곡 로터리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이제 신나게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어떻게 저희 뭐 부천 한옥체험을 정말 좋죠? 네. 이제 어제까지는 낮에만 와야 이쁜 한옥마을인데 오늘은 밤에 봐도 이뻐요. 그렇죠? 네. 자, 3일 동안 저희 전동락 축제 끝까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아리라 들려드리면서 행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음악을 들려주는 팀인데요. 굉장히 쉽게 공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아, 이 노래는 사랑가구나, 아, 이 노래는 어디 부분에 나온 거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은 곡입니다. 우리 국악기와 또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우리 한옥마을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우리 가온락의 무대를 여러분들 함께 해볼 텐데요. 지금 악기가 이제 조금 준비되는 동안 여러분들하고 아직 아까도 했었던 퀴즈 있죠? 퀴즈를 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네, 헤금이었습니다. 정말 좋죠, 소리? 이거 세 가지를 담아주시면 제가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악기는 무슨 악기일까요? 네, 범고요? 가야금이요? 네. 근데 가야금 앞에 뭐가 붙어요? 대가야금. 약간 비슷한데 조금 줄 수가 이거는 몇 줄일까요? 네. 네? 24연이요? 아, 하나만 더 좀 주지. 힌트를 줬어요. 네, 25연 가야금입니다. 25연 가야금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준양아. 이리 와, 부르자. 네, 죄송합니다. 가야금 소리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 악기는 무슨 악기일까요? 위에는 갈대로 만들고요. 안에는 대나무로 또 만든, 네, 대나무로 만든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피리. 오, 피리. 네, 피리 악기가 맞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 너무너무 좋으시죠? 네, 아까 굉장히 정열적으로 소리를 질러서 답을 맞춰주신 또 어려운 25연을 맞춰주신 우리 여기 안경 쓰신 어머님께 선물을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온락 무대 한옥의 풍경과 같이 정취를 여러분들 같이 즐기면서 한번 즐겨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씨구 하면 좋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얼씨구!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올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첫 번째 들으신 곡 제목을 아시나요? 맞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이준씨 러블리를 저희 가올락만의 색깔로 들어보셨는데요. 어디 괜찮으셨나요? 네. 다시 한번 연주 단계에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사회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판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들려드리는 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혹시 가장 유명한 대목을 아시나요? 사랑가! 맞습니다. 사랑가 대목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면 되냐면요. 저를 도와주셔도 되고 여러분 가족분들이나 사랑하는 연인분들에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트를 마구마구 날려주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 가올락에게 날려주셔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날려주셔도 됩니다. 네, 이걸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자 선생님이 재량권 아까 보니까 막 선물 나눠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가장 하트를 열정적으로 날려주시는 분을 네. 보시고 혹시 선물 하나만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많이 주세요. 예, 예. 사회자 선생님한테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얼씨구 하면 좋다와 함께 사랑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멜론 세연이야. 너희 어머니는 소싯적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6일이 지나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하루는 앉고 누워 둥글면서 사랑가로 놀아. 굵은 정목 빛나 바깥 침수
많이 보내주셔. 이따 사회자 선생님이 꼭 골라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마지막 곡은 페스타라는 곡입니다. 페스타는 바로 이 곡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축제라는 의미를 가진 곡인데요. 각 악기에 솔로가 있으니 뜨거운 박수로 함께 청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스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야 보지는 못하리라.
예, 우쿨렐레 얼마든지 국악과 함께 노래를 할 수 있고 또 반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 국악 출신이신 양지윤이라는 그 트로트 가수가 새로 낸 흥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